인제고등학교 나왔고 보건학부에서 보건행정을 전공하고 2018년도에 졸업한 강승우입니다. 작년 4월부터 저번 달까지 저기 동남아에 있는 동티모르라는 곳에서 유엔기구 세계 신년계획에서 1년간 평가 모니터링 부서에서 일을 하고 저번 달에 귀국했습니다. 저에게 동서대란 많은 변화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2학년, 3학년 지나가면서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이프라는 프로그램으로 인도네시아도 갔다 왔었고 SAP를 통해서 미국도 1년 갔다 왔었고 그 외에도 이런 계절학기나 아니면 동서대에서 제공하는 뭐 영어 수업 프로그램 그 전공 외적으로 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많은 걸 느꼈고 다양한 사람도 만났고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학교에 존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 좀 권장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많이 대학 시절에도 알아보니까 최소 한 명은 최소 한 개 프로그램 정도는 다 참여할 수 있게 정말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해외도 이렇게 자기가 좀만 노력하고 하면 보내주고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많은 학생들이 알아가지고 이러한 동서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 시절이 제 생각에는 정말 놀기도 많이 놀았지만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러한 거를 깨닫는 되게 중요한 과정이었는데 막상 그냥 놀지만 말고 놀면서도 또 이렇게 교수님들 찾아가면서 좋은 말씀 듣고 선배님들이랑 좋은 얘기 나누면서 자기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런 찾는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습니다.